해서 한 가지 좀 덧붙일 게 있는데요. 네네. 박경수 선생이라는 분이 남방구 만세력을 드디어 예, 최근에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저번에 얘기 나왔었는데. 예, 그래서 남방구 출생자에게 또 이제 만세력을 적용시킬 수 있는 교수는 아직 저도 지금 만세력을 아직 입수하지를 못해서 한번 사서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네요. 예, 남방구 출생자들에게도 이제 드디어 적용된다. 역시 이제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또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어떤 완결된 어떤 그 하는 교조적인 어떤 교리가 아니고 끊임없이 이제 그 계속 연구에 따라서 진화해가는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화성에만 생기면 되겠네요. 그건 그분이 직접 쓰신 거군요. 저희가 또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라디오 철공소. 네, 이전에 저희 제목 공모했을 때 딴지 철공소가 공동 2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딴지는 그냥 넣기 싫어서 애사심이 없어. 라디오 철공소로 이름을 약간 변경해서 여기서는 저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다니까 좀 명리학적인 깊은 뭐 학문적인 접근이랄까 이런 질문들을 좀 다뤄보는 걸로 해서 네. 오늘 질문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네네. 우주복 02님. 네. 01도 아니고 02네요. 네. 첫 번째 분은. 일이 있으신가요? 그러세요. 몇 번인가? 이거는 글이 길어서 이렇게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오행별 재물의 의미에 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강원 선생님. 작년 가을쯤 배철수의 음악캠프에서 철수 형님이 전복과 반전의 순간을 너무 즐겁게 읽었다고 해서 의심없이 책을 구매하고 단숨에 다 읽었습니다. 노유진의 정치카페에서 명리책을 내셨다는 말씀에 또 바로 주문해서 접하게 됐고 두 달이 넘도록 명리학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진 5살 딸아이 아빠 직장남입니다. 남자분이시네요. 예, 네. 남자분. 그만일까요? 아니, 나는 총사하고 다르잖아. 아, 그래도 끝까지 들으시고. 그래도 네, 끝까지는 들어줘. 아, 이게 또 훌륭하신. 예. 두 번 완독하고 지금도 종종 발췌해서 읽고 있고 동네 도서관에서 20권 넘게 명리서적을 읽다가 결국 벙커원 동영상 강의까지 구매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의 변화도 생기고 매우 감사한 마음 우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월일지에 귀문관이 있어 명리학이 짧은 시간 동안 훅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예, 유리하죠. 재능 있으시군요. 다른 역학 사주학 카페에도 가입해서 다양한 이론들, 사례들을 보며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는데 여전히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아 간단하게 질문 올립니다. 오행에 따라서 더 맞는 재물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주 카페에서 언급이 되고 하는데요. 오행의 성격 다섯 개만으로 단순하게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금이면 금을 재물로 갖는 게 좋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지 그게 가능한지 질문을 드립니다. 아, 재밌는 질문이네요. 재테크에 관한 질문이네요. 가장 관심이 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 아내는 을목일간이라 재성이 토인데 그래서인지 20대부터 부동산, 아파트 말고 땅을 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건 강원 선생님도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신금일간이고 재성이 목인데 개인적으로는 주식 투자로 소소하게 재테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어떤 방식으로 재테크를 하거나 돈을 관리하는 게 좋다를 판단하는데 어떤 재성의 오행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일간인지에 따라 단순하게 딱딱 나눠질 것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일반화해서 설명할 수 있는 오행별 재물의 성격, 유리한 관리 방식이 있는지요? 예,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현실적이고 현실적이고. 예, 예.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물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네. 그래도 또 이 재물 얘기가 나왔으니 제가 이미 한 두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명리학에서의 재물의 의미는 다시 근원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된다. 사실은 뭐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제일 관심이 결국 재물이죠.
뭐 쉽게 말해서 돈 없으면 사람 대우를 못 받는다 이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돈 없으면 더러워집니다. 아, 참. 돈 없으면 더러워진다. 맞아요. 네. 그런데 돈이 있어도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더러워진다는 맞는데 그럼 돈이 있으면 더러움이 없어지느냐? 사실은요 더 큰 더러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돈이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마치 자기는 정말 좋은 데 쓸 것 같고 와, 굉장히 베푸는 삶을 살 것 같지만요 택도 없는 소리. 그래서 명리학에서 말하는 재물이란 어떤 내가 큰 재물을 가진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남이 가진 재물을 뺏어와서 재물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재물의 형성의 그야말로 자본주의적 일반화 과정입니다.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만들어서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 시기에 이른바 트리클다운 이론, 지금 중국에서 말하는 선부론, 먼저 부자를 만들어서 그 부자의 낙순물 효과로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경제학적으로도 틀렸고 그리고 명리학적으로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늘 하는 말들 있죠. 또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 기업이 잘 돼야 뭐 고용이 창출된다. 그 앞에 대자를 붙이면 안 됩니다. 대기업이 잘 돼야 고용이 잘 된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30~40년 넘게 철석같이 다 믿고 있었는데 근데 그보다 더 앞서서 명리학에서 말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실은 자신의 주어진 명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화를 말하는 거예요. 가령 내 꿈이 우리 밑강 작가처럼 예를 들어서 웹툰 작가가 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 웹툰 작가 되기까지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뭐 자료 수집도 해야 되고요. 술도 마셔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참고로 지금도 마시고 있습니다. 습작도 해야 되고. 그럼 그 기간에는 밥 안 먹습니까? 먹어야죠. 그러니까 그 비용이 재물입니다. 이제 그 비용을 내가 내 삶을 실현하는 것을 넘어서는 재물. 그럼 이제 이때부터 이제 욕심이 생기죠. 돈을 벌었으면 그래도 내 새끼가 생겼는데 내 새끼는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려면 얼마를 더 벌어야 될까? 이런 생각하면서부터 인간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더러워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욕심은 끝이 없이 증식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훌륭한 웹툰 작가가 될 거야라는 생각은 어떻게든가는 이 재물욕 앞에 사라지고 없게 됩니다. 자, 본말이 전도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인간의 인생은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명리학에서도 이제 정제적 재물과 편제적 재물, 이제 우주복공이님 정도면 아실 거예요. 글자가 들어 그래서 이제 말하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요런 내가 말하는 재물이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큰 재물이잖아요. 그렇죠. 큰 돈 아니고 돈 말고 큰 돈. 이거 보이는 라디오로 하고 싶다. 지금 강 선생님 앞에서 보면 막 이렇게 눈을 이렇게 살짝 옆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큰 재물이잖아 이런 느낌. 이 큰 재물을 칭하는 편제를 왜 명리학에서는 몸에 지니지 않은 재물이다라고 규정하는가를 생각해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명의는 내 이름이지만 명의는 내 이름으로 된 재물이지만 사실은 내 게 아니, 네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 초과 이유는 네 게 아니다. 너하고 같은 시대를 살지만 너보다 더 너처럼 기회를 얻지 못했거나 너처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될 돈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돈을 크게 벌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다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힘들게 빼앗아다 돈을 돌려줘? 그냥 아예 안 먹으면 그러네요. 아무 변하잖아. 그 시간에 더 어차피 인생 짧은데 더 재밌게 놀지. 그래서 사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인 삶은 비극적인 삶입니다. 정말 본말이 전도된. 그래서 사실 이런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난 너무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떼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데 돈 많이 벌어봐야 소용없거든 해주면 내가 맞겠죠. 여기에 이제 이 참 우리 삶의 모순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계속 이런 얘기를 해줄 겁니다. 내가 늘 이럴만한 어릴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저는 뭐 프롤레타리아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프롤레타리아로 평생 살았지만요. 어차피 명랑이를 하다 보니까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명예에 관심이 제일 많으니까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그 재산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인간의 속성이죠. 그런데 제가 정말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건데 그 중에서 단 한 명도 부러운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단 한 명도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한 명은 있지 않을까.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부럽다가 마셨다고. 저도 사실은 사람이니까 돈 많은 사람 부럽죠. 하나도 막 그냥 근데 통장에 막 100억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로또에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사면 그 돈만 있으면 막 이것다가 저것다가 이렇게 살 것 같고 막. 근데 제가 언젠가 그런 말 한 적 있죠. 저건 어느 날 정말 하도 할 일 없는 날 책상에 아침에 딱 해서 앉아서요. 모니터를 딱 켜놓고 한번 써봤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뭐 자동차 또 카메라 빈티지 와인 여자 여자는 돈 줄 사람도 없지 이 사람아. 아 죄송합니다. 누가 돈 주면 너 팔래? 아니 갖고 싶은 거. 아,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말이야. 아니, 죄송합니다. 그렇게 쭉 적어봤는데 전 내가 쫌팽인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적었거든요. 몽블랑 만년필 그 이런 거. 만년필 몇 년도 무슨 버전까지. 그 얘기 들으면 저는 선생님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원하는 디테일이 있는 사람일수록 행복하더라고요. 맞아요.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은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다 사사시 하루 종일 그래서 사사시 지었어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해서 대강의 시세표를 견적을 뽑아오고 싶거든요. 얼마가 있어야 되냐 도대체. 먹여 있어야 되냐 도대체 내가. 내가 원하는 걸 가지려면. 내가 유일하게 엑셀 프로그램을 할 줄 아는 게 시그마 합산하는 거거든요. 버튼 하나면 그쵸. 클릭 한 번이면 그걸 할 줄 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버튼을 누를 줄 안다고 표현하시는 편이. 버튼을 딱 눌렀습니다. 7억 3천만 원쯤 되더라고요. 물론 저 730만 원도 없어요. 그치만 또 왠지 해볼만 할 것 같은 금액이네요. 몇 적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 내 마음은 내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무슨 펜트하우스 필요 없거든요. 관리비만 많이 나오지.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저는 그런 필요 없습니다. 사실 뭐 근데 살아봐서가 아니라요. 저는 뭐 진짜 그 TV에 드라마에 해장도 나오면 이렇게 막 성 같은 데 살잖아. 근데 실제로 가봤거든요. 그런 뭐 재벌집에. 선생님 저는 한 번도 그런 데 살고 싶어. 그런데 거기 다리 아플 것 같아. 다리만 아파. 너무 돌아다니고. 그리고 관리 필요 너무 많죠. 그리고 청소 누가 사람들 해. 막 청소 시켜야 되잖아. 내가 할 수는 없잖아. 선생님도 미안할 것 같아. 내 눈앞에서 계속 막 빗자루 들고 다니고 이러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선생님 미안할 것 같진 않은데. 거슬릴 것 같지만. 어쨌든. 제가 본 선생님의 성격의 판단입니다. 그래서는 뭐 그런 데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참 일단 첫 번째 든 생각은 참 내가 참 스케일이 작은 인간이구나. 두 번째. 이런 정도면 그냥 내가 벌어서 하나씩 하나씩 다 살 수 있겠네.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세 번째 든 생각은 만약에 누가 그래 너 7억 3천만 원만 있으면 돼 하고 7억 3천만 원을 나한테 줬을 때 내가 행복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이 갖고 싶은 거에서 단숨에 다 지금 당장 right now 다 샀을 때 굳이 right now 행복할 건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진짜 뭔가 푹 꺼지는데요. 동시에 다 취했다고 생각. 별로 소중하지 않을 것 같아. 소중하지도 않을 것 같고 좀 몇 번 만져보다 말겠지. 쉽게 얻어낸 것은 쉽게 실증납니다. 나는 왜 남들은 쉽게 얻는 것을 어렵게 이렇게 힘들게 얻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한 분들 계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서 그렇다. 왜?
그렇게 얻어냈을 때 그에 대한 기쁨이 훨씬 클 것이므로 쉽게 얻은 자는 그 쉽게 얻은 것에 대해서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네. 여러분도 만약에 이렇게 한번 진짜 내가 필요한 게 뭔가 한번 써 적어 보십시오. 일종의 죽기 직전의 버킷리스트 말고 살아 생전에 그리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한번 쭉 적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이건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없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야 이건 나만 생각해봐도 이번 생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꾸보의 영역에 폴더를 옮겨놓으면 됩니다. 실현 안 되더라도 꿈 한두 개를 갖고 있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재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일단 그런 주로 다시 일단 생각해야 된다. 튜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 뭐 이 사회가 더 밝고 건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재물이라는 개념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우주부 공인님에 대한 대답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재성이라도요. 이 재성이 그 이른바 재물로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그냥 재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재물의 실현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재성이 이때 굉장히 생생하게 있어야 된다. 생명력을 가진 재성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재성이 너무 과다하게 많거나 아니면 재성이 너무 없거나 지장 간에 어떤 기둥이 하나 지금 들어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재성이 힘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재성은 꼭 이렇게 식상생재라고 해서 재성을 생조해주는 식신이나 상관으로부터 그 흐름을 생함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재성은 올바른 자리를 찾아게 되고요. 또 가급적이면 그 재성이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청간보다는 지지에 있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네, 그럼 청취자분들이 지금 그 프로그램을 본인 이제 사주팔자를 보고 계시다면 편재 정재에 해당하는 게 본인의 재성이고 그게 몇 개 있는지 뭐 지지에 있는지 정관에 있는지 위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그 주변에 식신이나 상관이 함께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아니면 식신이나 상관이 있긴 있는데 재성은 하나인데 식신은 한 세 개가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재성은 어떻게 될까요? 식신에 파묻혀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겠죠. 빨리겠네요. 그래서 이런 전체 원국 속에서의 재성이 어떻게 이른바 바이탈리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여부를 먼저 따져야 됩니다. 두 분이 방송은 안 하시고 본인 명식에서 재성을 찾느라 뭐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안 봐도 알아 안 봐도. 근데 실제로 저희 공개 방송 때도 그랬고요. 선생님 수업하실 때도 보면 다들 본인 명식을 딱 열어놓고 모든 거를 본인 걸 보시더라고요. 아마 지금 그래야 공부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재성이 어떤 정도의 힘을 받고 있냐에 따라서 자신의 이제 그 재물 획득의 규모가 나오겠죠. 규모.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여기는 또 대운의 변수까지가 사실은 있습니다만 그까지 너무 되네요. 복잡해지므로 일단 예를 들어서 그 재성이 그렇게 활성화된 그 흐름을 갖고 있지 못하는데 근데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200-300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이거 좀 인생이 좀 피곤하다 이거. 그래서 자신의 재성의 규모에 맞는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네요. 분수라기보다 뭔가 담을 그릇? 그렇죠. 왜냐하면 그 돈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면 그 돈을 통해서 내가 훨씬 더 내 삶의 실현이 중요하다면 그 신뢰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재물인데 그 전제조건을 성립시키려다가 인생을 다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성이 힘이 발휘되는 대운이 10대에 들어왔다.
의미가 별로 없겠네요. 용돈이 많나요? 설날 때 뭐 많이 받고. 그렇죠. 이렇게 차라리 한 살 때 들어오면 돌반지라도 많이 받을 텐데 10대 재생에 들어오면 친구들하고 사귀면서 돈 쓰느라고. 저 좀 그랬는데. 네, 그래서 10대 재생에 들어오면 좀 공부를 잘 못하게 돼요. 학업 성적이 낮습니다. 10대 때 재성이 들어왔나? 네. 그래서 그럼 혹은 80대에 의해 재성이 들어온다. 이런 경우는 나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좀 말년에 어떤 데서 뭐 연금이라든지 노후 자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재미는 없겠죠. 그렇죠. 그때 경제 활동을 할 나이는 아니니까. 힘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한 20, 30대에서 한 50대까지의 재성의 기운이 어떻게 이제 그 발휘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재성의 기운이 한참 경제 활동 나이에 재성이 발휘되지 않는 경우라면 다른 쪽으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동시켜야 되겠죠. 아, 그래. 뭐 내 팔자에 돈은 무슨. 나는 명예를, 숭고한 명예를 가지는 것에 내 인생을 걸겠다라든가. 아니면 보다 더 미래를 향해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미래에 든 인류에 공헌할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내 삶의 목표를 세우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전제에 이제 보면은, 일단 오행에 있어서 이제 그는 이거는 뭐 아주 현실, 가장 현실주의적인 중국에서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명리학 자체가, 요놈들은 옛날 수천 년 전부터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명리학에서. 역시 이제 재성 중에서도 가장 확고한 재물과 관련된 오행은 금이다. 금. 아, 역시 이제 돈이 쇠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동전. 역시 이제 이 금 재성이 금이 재성이 되려면 화일간이어야 되겠죠. 이 금의 재성이 가장 단단한 그 형질 자체가 단단함으로, 그래서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강력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허투루 쓰지도 않습니다. 원칙 없이 소비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씨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그 금재성으로 돈을 모으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가장 좀 안정적인 그런 그 시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화재성이 되겠죠. 이 화재성은 굉장히 업다운이 좀 심합니다. 불 같아서 그런 거. 약간 기분파적인 재성이라고 할까? 확 이러다가 또 확 완전 뭔가 설득력을 없는데 뭔가 감정적으로 얘기인데요. 나가는 그러니까 돈의 입출 출납이 굉장히 운동성이 강한 그것이 이제 이 화해성. 화재성이 강한 사람들. 화재성이 강한다는 것은 이제 수일간이겠죠.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자기가 돈이 있으면 이걸 가만히 놔두지를 못해요. 더 크게 불리려고 하든가. 약간 투기성이 좀 있습니다. 투기성. 그리고 또 화재성의 특징이 귀가 얇다라는 거. 옆에서 야, 여기 투자하면 된다더라. 아무도 그런가 하고 이제. 이렇게 이거 영업 전략으로 쓰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화재성은 좀 약간 좀 불안정성이 있다. 유지의 불안정성이 있다라고 보이지고요. 이 재벌에서 제일 먼 것은 수재성입니다. 제가 보기에. 토일간이겠죠. 저기 수가 많은가 봐. 아니 선생님이랑 저랑은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 물을 손에 손을 쥔다고 해봅시다. 손에 안 쥐어지겠죠. 다 손가락살이 물이 다 흘러나가겠죠. 그래서 수의 재성은 좀 돈을 쫓기에는 좀 곤란한 재성입니다.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오히려 수는 이렇게 현찰이나 구체적인 재물로서 온다기보다는 어떤 재능이나 직관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좋네요. 그래서 이제 수 재성인 사람들은 돈 그 자체를 쫓지 말고 자신이 꿈꾸는 이상을 쫓다 보면
돈이 들어오는 것이지. 먹고 살 수는 있군요. 들어온 것이지 돈 그 자체를 쫓는 건 굉장히 이런 사람들은 이제 돈 중독에 걸리기 쉬워요. 돈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돈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다. 그다음에 토재성이 있어요. 토가 재성인 사람. 토가 재성이 되려면 일간이 목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일간이 목이고 토가 재성인 사람들은 이제 금재성하고 좀 성격이 비슷합니다. 토재성은 금재성 다음으로 좀 안정성이 높다고 사실 보여지죠. 그런데 토재성의 특징은 실제로도 보면은 토가 좀 게으르잖아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게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재물, 그러니까 부동산, 이런 쪽에 우리 그 우주보 공예님처럼 아내분이 땅을 사셨잖아요. 실제로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요. 실제로 저도 주변에 이제 실제 사례들을 보면 땅 걸로는 재미를 못 보는데 그냥 뭐 아파트 하나 사놓은 게 뭐 올라서 돈을 좀 냈다. 아파트도 토에 포함되는 그렇죠, 겁니까? 부동산이니까. 이제 이 토재성의 경우는 뭐냐면 문제는 이제 금재성보다의 어떤 확실성은 떨어진다라는 거. 뭔 얘기냐면 이 토재성은 좀 이렇게 그 좀 게으른 재성입니다. 그래서 약간 타이밍을 놓치기. 재테크의 제일 중요한 거는 경기와 어떤 한 종목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감각. 상당히 부지런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많은 정보를. 그런데 좀 토재성은 좀 우직한 재성이라서 타이밍을 놓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좀 빈번하다. 뭐 부동산이랑 성격이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우주복공이님은 목재성이에요. 그럼 이제 그 금일간이시군요. 그럼 재성이 목을 가지게 되면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그 지적인 어떤 여기도 이렇게 주식 얘기가 나왔는데 데이트레이딩 같은 거 소소하지만 이렇게 막 그 막 머리를 굴려가면서 혹은 정보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하는 투자. 목 자체가 정보 네트워킹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면서 야, 이 종목이 이번에는 좀 될 것 같다. 이런 투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목재성은 수재성 다음으로 흘러나가기 쉬운 재성입니다. 굉장히 유동성이 강하죠. 그리고 감정에 치우친 투자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목은 잡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수에 비하면 훨씬 현실적이라고 보여지지만 금이나 토에 비하면 약간 이상적인 어떤 판단 때문에 혹은 주관적 판단 때문에 그렇지는 일을 그렇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이 수의 재성이 좀 처음부터 그 형태화된 재물과 거리가 멀다면 목의 재성은 얼마든지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간도 금이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성향이 많다. 거기에는 목이 가지는 고유한 성격이 있습니다. 목이 갖고 있는 그 측은지심 때문입니다. 어떤 재물을 막 모으다가도 예를 들어서 좋은 일에 써야지 혹은 만약에 경쟁자라면 그래 뭐 내가 돈 좀 벌었다고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지. 굳은새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이렇게 마음 좀 약해져서 또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목재성을 가진 분은 큰 돈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일에 쓰겠다. 그렇게 해서 내 명예를 훨씬 더 소중히 낫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재물을 바라본다면 굉장히 그 자기 만족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돈도 쌓고 돈도 벌고. 이분은 그 본인의 그 오행에 맞게 잘 하고 계신 거네요. 주식 투자를 소소하게도 하셔가지고 아내분도 땅 쪽에 관심 많으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어떤 할머니들 중에 막 평생을 김밥 장사를 해서 10억을 모았어. 기부를 다 대학에 기부한단 말이에요. 정말 이런 것이야말로 금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꼬박꼬박 정말 그 몇천 원 만 원씩 모아가지고 시범을 네. 만드는 선생님은 재성이 어떻게 되십니까? 순이다. 맞게 가고 있네요. 덥석. 직접 재산권, 출판, 인쇄. 근데 그런 짓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제가. 작년이 되기 전까지. 올해부터. 예. 제가 엉뚱한 짓 해서 힘 다 뺀 셈이죠. 평생을. 그래도 지금 잘 되고 계시니까요. 라디오 좌파 명리에 당신의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02-771-7707로 문의만 해주세요. 내선번호 1번을 누르고 라디오 좌파 명리의 광고 담당자를 찾아주세요. 딴지그룹에서 당신의 광고를 방송에 꽂아드립니다. 딴지.mastergolbangi@gmail.com으로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우주에서도 듣는 명리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일, 이제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 인물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실까? 물론, 강준만, 유시민, 유홍준, 이회수, 이청, 그리고 주지무. 매일? 이게 무슨 리스트야? 아무 공통점도 없잖아. 단지일보 부편집장이 인터뷰한 이 책을 읽어보면 공통점을 알 수 있지. 헬 조선에서 흑서로 태어나 비범한 삶을 살아온 인물들이란 걸. 도서 출판 생각비엔 범인은 이 안에 없다?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과 단지 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이지. 다음 코너. 니 팔자가 어때서? 네. 저희가 이게 그 상담 접수가 꽤 됐어요. 네. 엄청 올 것 같아요. 네, 막 워드 10장 분량의 글들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긴 한데요. 저희가 다 채택을 못 해드리는 또, 네, 그래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막 이제 정말 정성스레 길게 써주셨는데 다 채택을 못 해드려서 그래서 좀 대안을 생각해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채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가지고 또 남겨주시면 저희로서도 마음이 좀 아프니까 그 1차적으로는 좀 구체적이고 명료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질문과 함께 그 질문에 설명이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만약에 뭐 건강이 되게 안 좋으시다면 어릴 때부터 건강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이렇고 좀 이제 그 질문에 해당하는 어떤 설명들을 좀 포함하는 1차 접수를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채택을 하겠죠. 그 중에서 채택을 하면 그 이후에 저희가 2차로 여쭤보는 거죠. 필요한 것들을 그렇죠. 선생님께서 상담에 필요한 것들을 좀 물어봐 주시면 이제 여쭤보고 모시거나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때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하신 그렇죠. 채택이 네. 된 이후에 네, 좀 진행을 하면 서로 좀 괜찮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접선 방법을 좀 바꿨는데요. 아무래도 좀 사생활을 너무 공개해야 되니까 공개 게시글로는 좀 힘들 것 같고 해서 그 클럽 게시판에 지금 임시로 쪽지로 받고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과 좀 공유해서 접수된 건들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메일 주소를 개설을 해서 제가 요 방송에 또 안내 멘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방송이 나간 이후부터는 그 메일 주소로 접수를 받아서 선생님께서 네. 1차 선택을 해주시고 그분들께 또 개인적으로 좀 추가 질문을 드리는 걸로 네. 네, 뭐 이거는 공지글로 자세하게 남길 거고요. 뭐 꼭 쓰셔야 하는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자세하게 적어 놓을 테니 그거 참고하셔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딴지 라디오 홈페이지 내에 있는 라디오 좌파 명리 클럽 게시판에 본 방송의 코너별 참여 방법을 자세히 공지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의 전투적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저희 공개 방송 때 니팔자가 어때서 1회를 진행하긴 했죠. 모셔서. 근데 오늘은 모신 분은 없고요. 글로써 이제 시청하신 분들 거 사연을 좀 상담을 해주실 건데요, 선생님께서. 나요나나님이시고요. 이분 부산에서 이제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여자분이시네요. 네, 75년생이시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약한 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소하게 넘어져 다리 다치는 건 일상 다반이고 교통사고에다가 2년 전에는 기흉이 와서 치료했는데 이번에 재발해서 입원해서 지금 입원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강원 선생님도 사주에 사고운 뭐 그런 게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런지 어떻게 조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생 골골거리며 살아야 하나요? 입원해서 벙커원 강의를 다 봤는데요. 보면 볼수록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도 저 같은 사주는 어찌 사나 싶네요.
라고 해서 올려주셨어요. 이게 좀 청취자분들 같이 보실 수 있는 건가요? 아, 제가 그 방송 올릴 때 해당하는 글들의 링크를 좀 같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 글에 가셔서 같이 보실 수 있으세요. 일단 이분 보면 제 90자의 눈으로 봤을 땐 초록색만 흰색, 흰색이 갇혀있네요. 초록색에. 그렇죠. 아, 그 목의 기운에 그저 다섯 개의 강력한 목의 기운에 자 연주가 을묘년입니다. 다 목의 기운이죠. 일주는 갑인년이에요. 또 막 아주 강력한 목의 기운이고 월간 또 갑목입니다. 그러니까 또 갑 월간과 일간이 다 갑과 그러니까 정말 뭐 거의 부러질 것 같지 않은 튼튼한 나무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 꼴의 형상인데. 그 사이에 월지의 신금이 이 뒤끝자 안에 갇혀 있죠.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형상적으로 보더라도 감옥이 신금에 있어.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시주가 무진시 그야말로 이렇게 이제 그 토의 기운이 이제 시주에 또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감옥이 강력한 그 목의 힘을 견제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갑목이 지지의 진토를가 있으면 진토는 이제 봄의 땅이기 때문에 나무가 이렇게 잘 굉장히 잘 그 성장할 수 있는 계기죠. 근데 이것이 성립되려면 이것이 이제 조화롭게 성립되려면 강렬한 태양과 같은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빨간 빛이. 그러니까 목의 힘이 쓰임이 되려면 불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에게는 불의 기운이 일단 그 원국에는 드러나 있지 않고 임목 안에 지장 간의 병화가 하나 아슬아슬하게 아주 약하게 거의 개기 일식된 태양이라고 할까 굉장히 그 약하게 이제 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강한 목의 기운이 둘러싸고 있다 보니 이 신금이 그러니까 이건 마치 뭐냐면 신금은 금은 능히 이제 목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인데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깨앉지 못할 두터운 나무도 가트칼로 그러게요. 가트칼로 이 나무를 베려가 보면 이 가트칼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러지겠죠. 다 부러지겠죠. 왜냐 금은 인간의 몸에 있어서는 폐와 대장을 의미하면서 또 동시에 이제 신경계 그리고 뼈 특히 이제 목도 이 사지 팔과 다리 사지의 뼈는 목에 해당하지만 경추 그러니까 우리 목뼈와 등뼈는 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사지의 그 뼈도 사실은 뼈의 기운도 너무 넘쳐나서 안정적이지 못하고 이제 몸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경추와 요추에 해당하는 신금도 완전히 목의 기운에 갇혔으니 정말 아주 다양한 그 참 뼈와 관련된 골절과. 혹은 신경과 관련된 혹은 폐나 대장과 관련된 질병에서부터 사실은 좀 힘들 굉장히 힘든 그 원국입니다. 게다가 이 목이 없어도 이미 월지하고 일지가 나란히 붙어있는 인과신이 인신충이죠. 그래서 월지하고 일지가 이렇게 인신충이 되면은 특히 사고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것만 해도 이미 굉장히 사고에 대한 그 위기감이 큰데 뭐 나머지도 전부 목으로 덮어놨으니 신금이 굉장히 그 위태롭습니다. 사실은 이 신금과 임목이 자리만 좀 바뀌어도 바로 옆에 토가 있으니까 충분히 신금이 이제 그 이 토의 기운을 믿고 이 강력한 목의 기운에 대처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참 너무 힘들게 힘든 자리에 가 있어서 그렇게 돼 있네요. 그렇지만 또 어찌 보면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불굴의 의지를 또 갖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의 기운이 굉장히 철주처럼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그 힘, 의지, 창조적인 상상력 이런 것들은
또한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불의 기운이 없기 때문에 네. 불의 기운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재성으로 재성인 편재 무토 진토를 이어지지 못하는 거 좀 안타깝네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어찌 보면 신왕 신강하고 재성이 강력한 힘을 나름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뼈나 폐 대장과 관련된 건강 말고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충분히 포텐셜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항상 늘 말씀하시지만 양면이 있어요. 좋은 것과 강력한 또 이렇게 그 그런 창조적인 포텐셜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윤 하나님이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사소하게 넘어져서 다리에 다치는 것은 일상다반이고 이런 분들이 자주 넘어지는데 넘어지면 신이 하체를 의미한다고 하거든요. 또한 한편으로는 그니까 이제 넘어지면 딴 사람 툭툭 털고 일어날 것도 이분은 병원에 갈 입장권을 들고 일어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통사고 또 많이 또 당하셨다고 그러고 또 2년 전에 또 기흉이 왔고 또 재발했다. 이게 다 이제 신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폐와 대장, 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계속 기본적으로 10대 후반에서부터 그 화토의 기운으로 대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화토의 기운으로 이렇게 있어서 어느 정도는 어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치명적인 지금 이제 나이가 42세인데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그런 타격으로까지는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51세, 61세 대운에는 비로소 이제 경금과 신금 이제 이 외로이 원국에 떠 있는 지지신금을 도와주는 신금을 도와주는 경금과 신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50대부터는 좀 그런 사소한 어떤 그런 사고나 타격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건강도 굉장히 오히려 말년에 더 튼튼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평생 골골거리며 살아야 하나요 했는데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골골하면서 80을 산다. 요새는 골골 100년 골골 100년을 산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저도 하도 뭐 워낙 많은 그 사고와 병을 다 치러봤기 때문에 그 병원에 누워 있고 뭐 또 수술하고 약 먹고 하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근데 사는 건 다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상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인간의 삶이라는 게 별거 있어요. 생로병사인데 태어나는 순간부터는 늙고 병들고 죽는 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좀 제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삶은 원수보다 하루 더 살아서 원수의 진수의 분양을 하면서 웃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게 최고의 삶인가요? 최고의 삶이죠.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원수의 빈소의 분양을 하고 웃으면서 나오는 거. 그래서 골골하되 100년을 산다 이런 생각으로 생각을 일단 바꾸셔야 돼요, 이분은. 만약에 이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요. 그렇죠. 아프죠. 병원에 늘 누워있는 시간 많고, 약 먹고, 수술 받고 하다 보면,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끝이에요. 그게 끝이라서 끝이 아니고요. 비관해서 끝인 것입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모르시겠다고 하는데요. 결코 비관을 하셔서는 안 되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이 을묘나 갑이는 굉장히 반짝이는 힘이고 강력한 힘이거든요. 특히 학문과 예술 분야에서 오히려 이분이 그 지금 다른 정보가 없어서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지지에 근록 절 제왕을 깔아놓고 만약에 그 골골해서 가리라 아무 일도 안 하신다든가 그냥 집에 그냥 처박혀 있다든가 이게 더 위험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이 강력한 창조적인 이런 창조적인 능력들을 쓰지 않으면
굉장히 극심한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요. 네, 그런 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주 격렬하게 자신의 재능들 그리고 자신의 그 꿈들을 정말 격렬하게 그 펼쳐야 돼요. 사고 두렵지 않다. 뭐 나봐야 변신사밖에 뜨지겠냐. 죽지 않는다. 진짜 안 죽는다. 나는 이런 어떤 불굴의 자세가 필요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실제로 있어요. 있는데 그걸 쓰지 않는다. 큰 문제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봤지만 신강하면서 제왕합니다. 재성의 힘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큰 돈을 버는 힘이거든요. 큰 돈을 벌어서 좋은 일에 써야 되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냥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주저앉아 버리면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굉장히 그 오로지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것으로만 돌았는데 이렇게 신강한 사람들이 신세 한탄만을 하고 있으면 신약한 사람들은 신세 한탄하고 끝나는데 신강한 사람은 굉장히 자기를 괴롭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의 재앙이 되는 겁니다. 신약한 사람들은 신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찌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신강한 사람들은 뭔가를 적극적으로 막 읽어내는 능력도 있지만 좌절을 하거나 스스로를 공격하는 힘도 또한 동시에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걸 조심해야 될 것 같지 사건 사고를 조심하는 것은 겁내면 안 된다. 겁내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셔야겠네요. 활동적으로. 그런데 다른 정보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밖에는 더 얘기를 할 수가 기왕이면 하시는 일을 같이 써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선생님, 이것도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왜 화의 기운이 있으면은 더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사 같은데 그냥 뭐 전 넘겨짚자면 화의 기운이 강한 곳으로 이사를 가면은 좀 덜 골골거릴 수 있을 수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화해 기운이면 아니 하실 일이 있다면 일은 잘 되는데 신금은 더 힘들어서 몸은 더 불편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토의 기운인 것 같아요. 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기운은 신금도 구출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일, 재능도 발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토의 기운을 좀 더 그 좀 토의 기운 좀 이어서 특히 사는 곳 자체가 그래서 목의 기운이 강하다든가 아니면 뭐 화의 기운 강하다든가 수의 기운이 강한 곳에서 부산이니까 혹시 또 바닷가 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부산 넓잖아요. 좀 토의 기운이 사는 강한 곳으로 좀 옮겨 보시면 어떨지 그런 좀 그런 것들 건냐고 싶고요. 그 고층보다 좀 저층에 예, 그리고 예 맞습니다. 4층이야. 아파트도 3층이야. 3층이야. 예, 토의 기운을 많이 더 지기를 느낄 수 있는 곳. 그래서 살고 좀 그 포장되지 않은 길. 흙길. 흙길 예, 같은데요. 예, 포장되지 않은 길들을 좀 많이 걸으시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주말 농장. 네, 그런 것도 좋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럼 굉장히 좋습니다. 흙을 몸에 좀 가까이 하고, 많이 좀 많이 긋는 것. 왜냐면 다리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포장도를 긋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땅의 기운을 느끼면서 긋는 좀 운동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좀 먹는 것도, 좀 좋은 당분. 좋은 당분이라면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흰설탕 이런 거 말고 꿀이라든가 수수조청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우리 쌀이나 뭐 이런 우리 곡물로 이런 뽑아낸 당분 같은 거 단 걸 많이 드셔야 돼요. 단 것도 좀 많이 드시고 유기농. 그리고 이제 그 콩 종류. 콩 종류나 두부, 된장, 그리고 고기로 따지면 이제 소고기. 가급적이면은 좀 이분 같은 경우는 오리고기나 닭고기는 좀 피했으면 좋겠네요. 조류. 조류 두발 달린 짐승은 좀 피하고.
소고기를 좀 많이 드시고 생선 소고기와 생선을 좀 많이 드시는 거, 그걸 좀 약간 맵다 싶은 거, 그러니까 그 마늘, 고추, 소금, 생강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간 거예요. 김치잖아요. 좀 짠맛은 안 들어도 좀 강한 매운맛, 자극적인 매운맛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또 뼈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소고기 중에서도 이렇게 소뼈를 좀 고운 거, 집에서 곰탕 같은 거, 라든가 이렇게 뭐 곰탕, 뭐 설렁탕, 뭐 갈비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족탕, 뭐 꼬리곰탕 이런 거.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많이 외식을 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드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올해가 이제 병신년이니까 아마 이 또 병화가 들어와서 이런 적정에 잘 풀릴 수 있으나 이 신금이 좀 공격당하는 형태가 돼서 바로 또 신금이 다시 좀 재발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또 동시에 또 신금의 해기 때문에 좀 이제 여름 지나면서부터는 굉장히 쉽게 회복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내년도 또 정유년이라서 좀 내년까지는 좀 조심을 좀 그래도 최대한 하시고 좀 자기 몸을 좀 방어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포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죠. 흙을 만진다면서. 부동산, 뭐, 속의 알선,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것도 토 기운이니까. 모쪼록 토로 가까이 하시는 걸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오신 게스트도 없고, 그래서 맛배기 삼아서, 나연 하나님께 이렇게 그, 일단, 명식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좀 이렇게 하는 건 좀 약간 너무 평면지고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가급적이면 좀 채택이 되는 분들은 좀 스튜디오에 같이 나와서 나와서 이런 얘기 전 얘기들을 좀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또 재미있기도 하고 힐링도 되거든요. 그러네요. 뭐든지 뭐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민혜가 또 상관없이 민경 작가나 또 우리 죽도 그리고 이렇게 낯선 PD가 이렇게 또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들어먹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뭔가 이렇게 그 소통의 방송 살아있는 살아있는 방송. 그분도 정말 여기서 개인 상담 받으시는 거고. 그렇게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가는 것으로 꼭 오셔보는 걸 하겠습니다. 꼭 그러면 그 사연 남기실 때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아니 또 이 방송에 저희 또 필진들도 관심이 많아서 만약에 어떤 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펑크가 난다면은 딴지 관계자들은 달려올 거예요. 궁금해서. 저희 직원들도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더 또 진행하고 싶지만 밖에서 파파이스의 방해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굉장히 조직적이네요. 그러게요. 시간을 한둘이 맞춰서. 아니야, 한둘이 아니야. 그러면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럼 다음 주에 또 녹음실이 좀 바뀔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 녹음실에서 또 3층으로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좀 더 조용한 환경으로 그럼 이 방해 공작을 피해서 다음 주에는 3층 녹음실에서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